준비해드리는 라면이 바로 17년도 우와. 콜드플레이. 네, 저희 피조개 단짝. 그리고 마라도 전복하고 독도새우가 제철 메뉴로 들어간 얼큰한 라면입니다. 오 마이 갓. 야, 담음새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야, 근데 해물 향이 진짜 많이 난다. 라면이 라면이지 뭐. 아니요? 다들 솔로곡 녹음하는데 자기가 아직 안와서 오, 너무 짜. 짜? 근데 왜냐면 해산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 그지? 일단 해산물 신선도 너무 좋고. 근데 짜. 아. 바다향이나 바다향이. 이런 향이 나려면 해산물이 싱싱해야 되거든요. 이거 무지하게 싱싱한 거. 이거 보세요. 관자 보세요. 탱글탱글해. 야, 태평양이네. 근데 짜면서 계속 먹게 되는 건 뭐지? 짠데 뭐 버틸만 해요. 왜 버틸만은 해? 바로 이어서 저희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 체크 짝파구리도 저거, 같이 저거.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 우와, 저게 뭐야? 대박이다, 이거. 우와. 저희 안동 한우로 숯불로 만든 채끝 짜파구리인데요.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린 나이프와 포크로 한입 크기로 썰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와, 비주얼이?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작진은 어떻게 하냐고. 아, 이게 짜파구리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야, 대박이다, 이거. 와. 아, 근데 우리가 아는 면이 우와. 라면 면이 아니네? 그러네. 라면 면이 아니야. 그치, 면이 달라. 왜냐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 이게 최고네. 와, 트러플 향이 어우. 이건 트러플 고급지다,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이 고기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부드러워.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우와. 와,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아니, 만약 짜파게티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짜파게티 나오고 그 위에 막 고기 몇 덩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렇지. 어, 일반적이다 이랬을 텐데. 그렇지. 감싸. 생각지를 못한. 아, 맞습니다. 메뉴는 이거는 완전 호텔 음식이야, 그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혹시 황수찬 셰프님 계세요? 정말 콜드플레이 때문에 이 해물라면이 메뉴화 되신 거예요, 진짜로? 맞아? 맞다니까. 맞다니까. 아이스박스 모래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스박스예요? 예. 어, 이거 뭐야? 와. 어, 근데 왜 이렇게 커? 저는 아이스박스라고 하길래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상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이 좋네. 우와, 굴이 엄청 커. 어, 근데 이거 아이스박스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무늬가. 어, 쿠팡. 아니야, 지하철. 지하철. 우리가 지하철 의자랑 옆에 있는데. 그게 막. 패턴이. 아, 맞네, 패턴이. 지하철 패턴인데. 에이, 언니,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너무, 이거 봐, 이것까지, 이거 봐. 언니, 너무 맛있겠다. 양념이, 우와, 이거 근데 양념이 되게 세다.
그럼 물회를 한번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야, 오빠. 너무 맛있네. 맛있어. Very delicious. 오케이. 안 매워.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아, 근데 입가심으로 좋은데? 너무 맛있어. 근데 드셔보셨어요?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 게 함정이야, 네? 지금. 이게 된다리? 야, 너무 맛있다. 맛있네. 맛있어. 나 진짜 된다리에 반했어. 뭔가 되게 부드러운데 쫄깃, 안에가 쫄깃하면서 고소해, 씹을수록. 어, 맛있다. 아니, 된자리가 맛있네. 안 매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야,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2시간 줄 술만 하네. 오빠 2시간 줄 쓸 수 있어요? 오빠 2시간 줄 쓸 수 있어요? 나는 안 쓰는데. 아, 맛이 있어, 맛있어. 아니, 세정 오빠 카메라까지 등지면서 이렇게 먹는 게 나 너무 좀 의심스럽네. 좀 불안한데요? 오빠가 카메라를 눈졌어, 지금. 우리 상엽이 굴쇼 보여준대요. 근데 이게 봐봐요. 와,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넌 할 수 있어. 굴쇼!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찹찹찹! 아, 잠깐만. 한 입에 호루룩! 넌 할 수 있어. 너 진짜 너무 근데 고마워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나라 누나가 계속 먹어봐. 아, 예, 빨리. 아, 또 이렇게 다 쳐다보면 부담스러운데. 아, 참. 아, 빨리 좀 먹어봐. 아, 기회 줄 테니까 빨리. 불었어, 불었어. 와, 진짜 크다. 와. 야, 근데 저기 초장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간장 간장. 아니, 어때? 맛있을 것 같은데. 어때? 평상시에 굴 좋아하세요? 아, 왔다. 뭐? 아, 왔다. 뭐? 뭐야? 아, 이거야. 소면. 아, 이거야. 아, 소면. 아니, 소면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이거 이제 이게 그 건지기가 힘드니까 기뻐서 예 네. 아침에 드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카이야. 네. 자, 제시야, 이거야. 소민아. 어때요?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아니, 근데 나는 굴을 먹었잖아. 아, 근데 왜 일어나는지 알겠다. 안 일어나면 아무도 안 들어. 일어나야 돼. 왜 일어나는지 알겠어. 야, 일어나서 얘기해,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진짜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서은이 TV에 나와요, 지금 냉장고 옆에서? 왜 하필 자리도 저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굴을 먹은 거야. 그 큰 거를 안 자르고 한 입에. 아니, 진짜 좀 안 줘, 언니. 아파. 그럼 다음번에 나오시면 제가 좀 더 챙겨드릴게요. 아, 근데 여기 맛있네. 맛있어요. 친구들이랑 여름에 딱 이거 시켜가지고 뭐 대학생들 소주 먹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네. 여긴 진짜야. 내가 진짜야? 왜? 여기 진짜야. 얘기 듣게 했잖아. 진짜라고? 아, 내가 근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디 좀 눈을 떠요. 오픈 유어 아이. 어? 어. 비주얼이. 와, 저렇게? 분홍밥 이렇게 나와?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저 왜 한데 갑자기 이상한 거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약간
어, 근데 꼬리가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약간 좀 그렇네요. 비주얼이 그렇죠. 네, 비주얼이 좀.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 방식이에요. 아. 아니 인어공주가 이렇게 바닷속에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약간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난 좀. 어, 그래서 좀 약간 그랬어. 꼬리가 봐. 어우. 꼬리가 보이니까. 어, 근데 생선 가시나 이런 거 괜찮나? 다 제거를 하고 한 거죠? 아니요. 이거는 뼈채 먹는 그런 7세에서 살기 때문에 뼈채 먹는 몇 안 되는 그런 생선이에요. 문어밥은 여기 장에다 비벼놓은 거 같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아, 간장 비빔밥. 어, 근데 구수한 향이 좀 나나? 난다. 그지? 자, 먼저 간장을 넣은 밥. 아, 맛있겠다. 맛있어. 고소해, 고소해. 맛있는데? 밥인데 보통은 고등어밥이나 이런 거 먹으면 뭐 그런 향이 나는데 이거는 뭐 생선 맛 거의 안 나고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담백한데 약간 그 고소한 맛이 있죠? 네. 난 몇 살이야? 너도 몇 살이야? 너도 살이야? 나 완전 몇 살이야? 양념장이 너무 맛있네. 맛있지? 양념장이 맛있어요. 장이 약간 게장 맛이야, 게장 맛, 양념 게장 맛. 저 양념장이 맛있다, 저 청양고추. 이거 뭐냐, 이거? 이 양념장 맛.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전 지금 한 숟갈 먹었는데 밥 속에 뼈, 큰 뼈가 두 개나 나왔어요. 약간 좀 까끌까끌함이 있잖아요, 생선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씹어 먹어도 돼요. 안 씹히는데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그거 씹어 먹어도 된다고요. 왜요? 너무 부러워요. 안 씹히는데. 씹을수록 고소해요, 밥이. 그러니까. 이 반찬이 심하게 맛있는 게 약간 의심스러워요. 백반집 느낌. 약간 우리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반찬? 아니? 아니? 예!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제첩국. 오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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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랑 같이 해서 먹으면 또 야, 제첩국 맛있다. 이건 딱 그 어른들이, 어른들이 되게 그리워하실 만. 야,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땡기네. 아,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난 너무 맛있는데? 아, 이게 은어 튀김인가요? 우리 약간 냄새 맡아서 먹는 거 아니죠? 아, 구이. 조기 같다, 조기. 이건 그냥 통째로 먹는 거예요? 네, 이거 머리부터 통째로 다 진짜요? 머리도요? 네, 우리 전어 먹듯이 그렇게 통째로 다 드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뼈가 통째로 먹겠지? 꼬식, 되게 꼬실 것 같아, 이거. 어, 내 입속으로 고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빠! 야, 생선이 생선 먹는 것 같다니. 오빠, 눈 있어, 눈. 시청률 위해서 먹어. 내가 뭐 시청률이 나와? 아, 물고기를 머리채 먹는 게 조금 너무 커가지고. 머리부터. 계속 뱉어. 오빠, 그냥 하지 마. 아직도 안 먹었어. 아직도 안 먹었어. 그냥 깨물어. 오! 오! 야, 근데 머리는 좀 씁쓸한데. 머리 좀 씁쓸해. 몸통이 맛있다. 몸통이 맛있어. 엄청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엄청 맛있다. 보셔, 보셔. 보셔? 눈이 맛있죠? 고소해, 고소해. 고소했어. 네. 머리... 고소하고 짭조름하면서. 살이 많아, 일단 은어가. 그리고 부드럽고 담백해, 고소해. 통통해. 뼈도 뭐 걸리지 않아. 뼈가 씹으면 으스러지고 잘 씹혀. 이건 이거 먹고. 에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건 뭐지? 향이야. 참개가리장이에요. 오! 네? 참게가리장. 맛있겠다. 이게 가리장이거든요. 참게에 갈아서, 통째로 갈아서 만든 가리장이에요.
나는 되게 약간 보양식 느낌. 그지, 약간 나도. 네, 보양식 느낌 나, 보양식. 고소하고 짭조름하면서 건강한 맛? 약간 그리고 진짜 약간 개맛이 나지, 개맛이. 로컬적인 맛인 것 같아. 어른들 입맛이라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 처음 보는 분들은 약간 좀 적응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거는 맛의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도 좋아. 원래도 온다 온다. 야, 이거 어떻게 생겼냐? 야, 신기하다.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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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그냥 똑같은데? 맛있겠다. 일로 올 순 없나? 어? 비주얼은 똑같은데? 야, 이거 진짜 같은데? 약간 있을 법해. 맛있겠다. 냉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소스가 생명이거든요. 짜장 소스를 차갑게 식혔을 때도 기름이 분리되거나 굳지 않게 하려고 춘장을 정말 수백 번 볶아봤어요. 결국 차갑게 식힌 면에도 잘 스며들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짜장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보통 짜장면은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냉짜장은 기름이 굳지 않게 하려고 해산물을 넣고 있습니다. 맛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오, 차가워. 어, 맛있는 냄새나. 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나 맛있어. 약간. 근데 짜장면. 와. 와, 너무 맛있어. 이 새콤한 게 뭐지? 아니, 새콤함이 뭐지? 새콤함이 너무 맛있어. 이 해산물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해산물이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느끼함을 이 새콤함이 잡네요. 어, 맞아. 보기에는 짜장면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새콤달콤해. 오빠, 우와, 오빠 엄청. 너무 맛있어. 김치에도 한번 싸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다. 진짜 요리, 진짜 요리 같아. 아, 진짜 맛있어. 이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별미인데. 완전 별미야. 아, 너무 귀여워, 맛있다. 너무 잘 먹어. 맛있지? 맛있다, 배부르는데 또 먹게 되네. 그리고 차가워서 그런지 이 양파나 이런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네요. 원래 양파는 아삭아삭하잖아요. 뜨거우면 약간 양파가 좀 이겁니다. 면이 엄청 탱탱하다. 면이 너무 탱글탱글해. 어. 면이 시원하고 맛이 탱글탱글하고 새콤하고 약간 근데 좀 새콤해. 어, 진짜요? 우리 쫄면 먹을 때 그 약간의 새콤함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쫄면 맛은 아니고 가벼워요. 근데 짜장면 맛이야. 아니, 짜장면 맛인데 쫄면 먹을 때 그 새콤함 있잖아요. 아니야, 쫄면 맛은 아니야. 쫄면 맛은 아니야. 근데 약간 식은 짜장 맛이 아니고 아니야. 약간 중국집 냉면 맛이야. 플러스 짜장 맛. 쫄면. 세호가 얘기하는 쫄면의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이 약간의 새콤함이. 전혀. 오케이. 거기 매콤이지. 이거 사장님이 지점 여러 개 낼만 하네. 네. 그래. 나는 여기 가게는 가짜 같은데 음식은 진짜 같아. 그럼 진짜예요. 와, 이렇게 헷갈리구나. 음식으로는 맛있다. 예, 가짜 진짜 못 찾을 것 같아. 사장님이. 어, 또 온다, 쟤. 오, 깜빡이! 깜빡이다. 야, 냉채 같은 느낌이네. 냉채 족발 같은 느낌이네. 와. 아니 비주얼은 깐풍기 아니고 그냥 그 양념치킨 같은. 야, 이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어때? 아유, 이건 완전 차가운데? 그치? 차가워서 느끼하지 않은 거 있잖아. 안 느끼해? 응. 야, 근데 이게 먹을 때는 이거 깐풍기가 차가우면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맛있다. 차가워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나는 아까 사장님의 표정에서 약간 자신감을 봤거든. 응, 막힘없이. 그지? 응. 맛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그 이유가 있네. 아, 가게는 가짜 같은데 맛은 진짜야. 미치겠네, 진짜. 나 만약 여기가 가짜고 우리 푸드팀 했잖아. 이거 창업해야 돼. 이건 창업해야 되는 메뉴야.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찬데 맛있는 건. 내가 보기엔 이거 푸드팀에서 오빠 만들기 하루 이틀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야, 이거 못 만들어, 이거. 일단 나는 이게 사장님 얘기에 딱 부합하는 음식이야. 뭐냐? 모든 그 오징어나 이런 그 크기나 길이가 규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점이 실제로 있는 거지. 맞아. 응? 맞아. 응. 아 진짜 시켜먹고 싶어 이거는.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 여기 서울인가?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이야. 미주야. 누구니? 네? 여기 영등포야. 그래요? 너무 맛있는데? 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뭐야? 짜장 묻었어. 오빠! 짜장이 묻었어.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닦아줘요? 마치 카메라만 잡으라고 기다리는 듯이. 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아, 잡을 시간이 필요하잖아. 맛있다. 그리고 아니 너무 맛있다 이거. 아 근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 잘 먹어. 너무 매운 건 나 못 먹어. 진짜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어. 내가 왜 강아지들이 뼈를 좋아하는지 알겠어. 맛있어. 뼈에 붙은 고기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 토실토실! 어우 맛있겠다 이거. 이야 국기가 진짜 딱 좋아. 맛있는데? 달라고요? 이게 막 매워서 못 먹겠는 게 아니라 매콤해. 약간 매콤한 스테이크. 아 맛있네. 그렇죠? 네. 버섯을 먹어볼까? 원래 버섯도 잘 꼬아야 돼요. 그냥 꼬면 안 돼. 여기 있네, 하루. 쪼이네, 쪼이네. 아, 이거 다 찍었구나. 버섯에. 야, 이거 나 아까 첫 번째 집에서 다 먹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맛있어. 소스가 어디서 맛 본 적 있어? 한국 스타일은 아니야. 이 소스가 약간 그 A1 소스에다가 케첩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 아니야, 언니. 아니야. A1은 아니야. A2야, 그냥 A2. A1은 아니고 바비큐 소스는 맞긴 해. 헤이! 헤이! 아, 없어요? 아, 아니, 안 먹는다면서. 수도 있지, 아니, 오빠는 맨날 안 먹어. 아니, 맛으로는 가짜일 수가 없는데? 이게 맛으로 가짜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절대. 아, 너무 좋다. 이래서 토마쿠를 다들 먹는구나. 먹는 거야.